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이와에서 나온 루어노터 LS 이 제품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리가 이렇게 나와서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놓으면 당겨 들어갑니다. 이렇게 당겨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나왔다. 일단 제일 제가 이게 좀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열기 낚시에서 이제 바늘이 끊어졌을 때 도중에 낚시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바위나 뭐 어초에 걸려서 이렇게 낚시 바늘이 끊어져 나가버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빨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제 바늘을 다시 묶어야 되는데, 묶기가 쉽지 않죠. 요걸 가지고 다시 여기 묶어 놓으면은 아래위로 다 묶어야 이게 고정이 됩니다. 이 매듭이 또, 채비에 따라서는 이 매듭이 지금 이 채비 같이, 줄이 끊어져 갖고 이 줄을 빼내도 매듭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묶으려 그러면은 귀찮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묶어 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보면은 무한 채비 매듭 설명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왼손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 준 상태에서 뒤에서 넣어서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틀어준 상태에서 빼내면은 밑에 줄을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잡고 위로 줄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아까 위에 있던 줄이 요 뒤쪽 밑으로 내려가 있죠. 요 부분에 다시 걸어서 요걸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 구멍이 만들어지면은 요 구멍에다가 이봉 자체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왼쪽 줄을 살 당겨줍니다. 이게 오른쪽에 더 붙으면 좋은데 잘안 되죠. 왼쪽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아까 끊어진 줄이 있죠. 요 끝이 좀 고공인이 되어 있으면 끝부분을 잘라서 일자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일자로 만든 걸요 구멍 안에 넣습니다. 요 봉에 보면은 또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줄을 넣으면 이만큼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배에서 할 때는 처음에 여기 잠깐 당겨주고 고정이 되면은 밖으로 빼줍니다. 빼주면은 줄이 좀 길게 나와 있죠. 한 1cm 정도 남겨두고, 1에서 1.5cm 정도 남겨두고, 양쪽으로 세게 당깁니다. 당기면은, 자, 여기에서, 원래 매듭에서는 약간 한 1.5cm에서 2cm 정도 기본적으로 벗어납니다. 정확하게 딱 붙일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열기 채비를 수리해서 쓸수 있습니다. 낚시하다 보면은 이게 앞에 채비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은 바늘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으면은 그 바늘을 떼서 보관해 놨다가 새 채비에서 바늘이 한두 개 떨어져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긴급으로 바늘을 더 달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좀 길면 좋겠지만 일단 고기 많을 때는 바늘만 달려 있으면 물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편리하게 묶어 넣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 채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사용법입니다. 아직 이렇게 쓰라고는 이 제품 쓰는 분들이 추천을 하지 않고 소개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인데, 이번에는 합사하고 카본하고 쇼크리더를 하죠. 그러니까 에깅이나 농어나 루어 낚시할 때 합사 끝에 충격 완화를 위해서 쇼크리더를 많이 사용하죠. 자, 쇼크리더를 길이를 원하는 대로 한 다음에 이 쇼크리더 길이는 오른쪽으로 계속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오른쪽은 쇼크리더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서 그리고 이렇게 원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더 꼬아지는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해서 합사하고 쇼크리더를 두개다 이렇게 안에 넣습니다. 넣고 이제 살짝 빼주면서 자연스럽게 합사도 딸려 나오고 쇼크리더도 딸려 나오게 빼줍니다. 이렇게 계속 빼주면 쇼크리더가 길면은 뭐 1m 한다 하면은 반쯤 당기고 이렇게 빼내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양쪽에 합사하고 쇼크리더 양쪽을 다네 개를 다 잡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다 잡고 천천히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제 마지막에는 각자 당겨주고 그다음에 또 쇼크리더하고 합사하고 같이 당겨서 이렇게 매듭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이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급하게 공기가 막 나오는데 FG 노트 묶는다고 뭐 10분, 5분, 10분씩 이렇게 소비하기는 아깝죠. 분명히 FG 노트나 이런 정식 노트보다는 강도가 약합니다. 근데 뭐 어지간해 가지고는 고기 물어서는 안 떨어질 정도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탁 치면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쓰셔야 될 겁니다. 또한 가지 사용법은 꼭지 매듭할 때입니다. 꼭지 매듭은 이렇게 암단을 두 개를 해준 다음에 이 줄을 잡고 위에 계속 꼬아주는 거죠. 두 번, 세번 이상 해주면 됩니다. 세번 이상 해주고 이 사이에 간격이 생겼죠. 두 개를 꼬았으니까. 핀트가 맞는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로 다시 통과시키는 거죠. 자, 그거를 이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낚싯줄을 걸어서 이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죠. 그러면은 이게 통과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상태에서 양쪽으로 당기면은 이게 이제 저 꼭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꼭지 매듭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은 여기 항상 잡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딸려 들어가지가 않죠. 너무 짧으면 이게 안으로 쏙 딸려 들어가서 실패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항상 당기면서 어느 정도 길이를 조절을 해놓고 이렇게 당기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빼내면 요 꼭지 매듭이 생겼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중간에 도래 없이 가지채비를 묶을 수 있는 꼭지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지채비가 만들어집니다.